오늘의 사연자는 정신지체 3급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부동산 사기로 가짜 권리증만 받고 물건을 받지 못한 채 3년째 마음고생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현재 도주 중인 용의자를 속히 엄벌해달라는 사연입니다. 수원 세류동에 사는 한병훈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정신장애 3급인 딸을 위해서 부동산을 생활대책을 위해서 장애인 딸에게 부동산을 구매하였으나 등기권리증만 주고 물건을 주지 않아 경찰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해서 복지팀에 나오게 됐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가 죽고 나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 경찰에서도 담당자께서 빨리 해결해서 이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관계 당국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주 중인 정경희 씨는 친구네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여 주거지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정경희 씨를 아시는 분은 고향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 일산 서부경찰서에 조속한 사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7733-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